다름 아닌 대양 산령, 즉 대서양 중앙의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해저 산맥이다. 대양 산령은 해저 산맥이다. 해저에서 3km 정도 높이에 길이가 4만 5천 km에 이르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맥이다. 1970년대 마침내 탐사정들이 중앙해령 도달에 성공했다. 탐사정에 탄 학자들은 극히 이례적인 세계를 발견했다. 바다 속에 과거 화산 활동에 의해 분출된 용암이 수십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었다. 학자들은 뜨거운 물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는 열수공들을 발견했다. 마치 펄펄 끓고 있는 납처럼 너무나 뜨거운 물이었다. 물은 지상에서는 섭씨 100도에서 증기로 변한다. 하지만 이 심해에서는 바닷물의 엄청난 압력 때문에 섭씨 400도의 뜨거운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선 잠수정이 조심해야 한다. 엄청난 고온과 고압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칫 실수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기 쉽다. 이곳엔 동물에게 치명적인 황화수소가 가득하다. 그런데 그런 이곳에서 학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발견했다. 일부 열수공은 하얀 관 같은 걸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하얀 관에는 처음 보는 종류의 다모류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섭씨 80도나 되는 온도에 노출돼 있는데도 말이다. 지구상의 어떤 다른 동물도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다보류들을 폼페이 벌레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열수공, 여긴 서로 다른 생물들이 뒤엉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분출구 열수공의 아랫부분은 큰 홍합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얀 개들도 떼를 지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장관인 것은 길이 2m, 너비 4cm의 붉은 서관충들이다. 서관충이 굴뚝 전체에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이들을 발견하기 전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학자들은 칠흑같이 깜깜한 이 심해 세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전혀 에너지를 얻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럼 이들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단 말인가? 해답은 서관층 안에 있었다. 서관층 안엔 특수 박테리아가 가득했는데 그 박테리아는 뜨거운 물 분출구에서 나오는 유황물질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내는 박테리아였다. 서관층의 붉은 깃털은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황 성분과 산소를 박테리아에게 공급해 주었다. 이곳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이 박테리아들이다. 홍합들도 박테리아로 가득했다. 햇빛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은 생명의 기본이 녹색 식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박테리아와 그 밖의 미생물들은 500여 종이 넘는 이곳 생물들의 먹이 사슬에서 제일 밑바닥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개와 새우는 박테리아를 먹어 죽을 뿐만 아니라 서관층의 촉수까지 도둑질하려고 한다. 1979년 생물학자들이 처음 이곳을 찾아온 이래 매 10일마다 새로운 종류의 생물들이 추가로 기록되고 있다. 이곳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물고기는 분출구 주변을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물고기의 후손들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몇몇 분출구들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 처음 이곳을 찾아왔던 생물학자들은